따끈따끈하신 곡으로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주러 온 가은가은 은가은입니다. 후! 이제 봄 파종기를 맞아 경작을 준비 중이신 우리 농민분들의 마음을 콩닥콩닥 설렘설렘하게 만들 작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러 왔습니다. 다 같이 어떤 작물인지 궁금한데요? 낙동강을 젖줄 삼아 넓은 평야가 펼쳐지는 곳 경북 상주의 한 고향마을을 찾았습니다. 마침 봄을 맞아 파종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서입쇼. 예. 여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아, 논에 지금 콩을 파종하고 있는 거예요. 여 덜이 전부 논이었어요. 지금은 논콩이에요. 논에 심는 요 논콩이 마을의 효자 작물이라고 하는데요. 논에 콩을요? 근데 왜 밭에 안 심고 논에 콩을 심기 시작하셨어요? 밭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기계가 안 되지만은 논에는 평평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거든요. 기계화 작업이 원활하고. 논에 심으면 파종은 물론 수확까지 기계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. 벼 대신 밀이나 콩 등을 심으면 지원금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콩을 심고 다 수확을 한다 해도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. 아, 그거는 콩은 걱정 없습니다. 어, 왜요? 연초에 정부에서 소매한다고 공약을 해버리거든요. 아, 또 그래요? 일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농조합에서 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조금 수입도 짭짤해지셨겠어요? 아, 그거는 조금 비밀인데 벼보다는 한 1.5에서 1.8배 정도 늘어났습니다. 농구 대박이네! 그리고 철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. 또한 이 마을에선 수확한 논콩의 일부를 다양하게 활용하신다는데요. 어? 저긴가? 어, 저기 어머님들 계시네. 아, 맞네, 맞네. 아, 저기다! 찾았다! 늘어선 수십 개의 장독이 참 정겹더라고요. 우와, 이게 다 장독대야!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어떻게 이 시골까지 오셨어요? 어머니 보러 왔지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어떻게. 진짜요? 그쵸, 저 실물이 났죠. 아이고, 예. 엄청 날씬하시고 부럽습니다. 어머니가 더 예쁘시네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이거 맛 좀 보시겠어요? 맛봐도 돼요? 아이고, 그러면요. 아, 진짜요? 콩 재배한 걸로 매주도 끓여가지고. 아, 논콩으로? 예. 그렇지, 좋지. 아, 색깔 봐. 아, 예. 그 맛을 안 볼 수 없겠죠. 이 맛이지. 근데 어머니, 예. 입이 좀 짜요. 아, 그렇지. 그러면은 밥 같은 거랑 먹고 싶다. 우리 지금 네. 두부 만들거든요. 어? 맛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좋아요, 좋아요. 이거 예. 좀 들고 갈까 봐 나 이거 두부 아, 같이 예. 먹게. 예. 진짜 은가은 씨가 넉살이 좋아요. 직접 재배한 서리태로는요 두부를 만드신다는데요. 오, 어, 수증기, 수증기. 촉촉한 느낌이에요, 지금. 수분크림 100만 개 바른 느낌이에요. 아, 피부도 좋아지고, 맛있는 두부도 생기고, 이거 아, 저기서 팩을 하는 거예요? 이게 체력이 엄청 좋아요. 좋은 재료에 이렇게 정성까지 더하면 여기 대량했습니다. 아~ 두부 완성! 드세요. 아~ 이제 맛보고 서울 안 간다. 너무 맛있죠?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우리 두부 그쵸? 맛에 변해가지고 우리 여기 시골에 사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라? 청각 좀 있어요? 있지. 누구 누구? 우리 아들. 아들? 아들 몇 살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근데 조금 많다. 나이가 많아. 우리 아들도 있어요. 어, 어머 어머. 강아지보다 조금 어리다. 이 어른 많고 이게 적당한 게 없네. 원래 입에 맞은 떡이 잘 없다. 근데 나 이 두부는 너무 입에 딱 맞는데. 어, 두부는 입에 맞은 게 좋다. 그래 이게 우리 두부가 국산 콩이라서 더 맛있다. 아, 국산 콩 없인 아무것도 이제 구수할 수 없어. 국산 콩밖에 난 몰라. 다 먹고 가겠습니다. 많이 드시고 가세요. 국산콩으로 만든 된장국과 두부가 오늘 밥상의 주인입니다.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우선 된장국부터 맛을 봤는데요.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이야, 다 감탄할 맛이네요. 어머님들이 콩물도 직접 만들어주셨어요. 오, 이것도 맛있겠어요. 이건 잘 넘어간다.
이게 저희 요즘 운동하느라고 단백질 같은 거 많이 챙기잖아요. 근데 이게 단백질 하면 또 콩이니까 천연 프로틴이네. 이번에는 제가 국산콩으로 만든 디저트를 준비해왔습니다. 이게 쿠키고 이게 케이크예요. 어때요? 어때요? 아니 콩비지라고요? 네 맞아요. 아우 요새 젊은 애들 이런 걸 사 먹어야 되지. 이런 자식들이 이런 거 그렇죠? 맛있죠? 예, 예.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잖아요. 앞으로 이 국산콩이 정말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말씀. 국산콩 좋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